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3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질량이 각각 라지 m, 스몰 m, 스몰 4m인 물체 ABC가 빗면과 나란한 실 PQ로 이렇게 연결돼서 정지했습니다. 여기 정지되어 있는 힘의 평형 상태라는 게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겠고요. 나는 가에서 물체 위치를 바꿨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거죠, P. 그게 3분의 10mg로 주어져 있어요. 요 부분이, 자, 3분의 10mg, 3분의 10mg로 주어졌을 때, 나에서 Q가 C를 당기는 힘, 요 Q에 대한 것, 요 힘의 크기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정지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M을 요쪽에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쪽이 더 우세하죠, 힘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 요런 것도 한번 체크해 두고요. 뭐, 화살표로 표시 잘 돼 있네요. 그럼 뭐 우선 힘의 평형 상태인 정지 상태에서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요 라지엠에 대한 요 빗면 성분에 대한 그러니까 빗면과 중력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에 대한 힘을 별표라고 하고 그러면 요 스몰엠에 대한 거는 세모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를 끊어서 보게 되면 얘도 힘의 평형이고 자, 요 부분도 힘의 평형이고 그다음에 요 부분도 힘의 평형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니 자 우선 요 라지엠부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별표와 그 다음에 여기 잡아당기는 P가 힘의 평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별표라는 거는 3분의 10mg라는 거 바로 체크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스몰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스몰엠 같은 경우는 P하고 요 P가 당기는 거랑 그 다음에 세모 즉 3분의 10mg와 세모를 더한 것이 요 Q에 해당하는 건데 Q는 바로 뭐냐면 지금 얘가 중력이 4mg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장력이 4mg가 돼야 된다. 4mg. 그래서 이게 4mg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세모 바로 뽑을 수 있는데 3분의 10을 3분의 12에서 빼주게 되면은 3분의 2mg가 되겠고 그럼 이쪽 빗면에 대한 가속도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세모란 힘이 결과적으로 3분의 2mg인데 요거에 대해서 요 m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요 빗면에 대한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요걸 m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빗면에 대한 가속도는 3분의 2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거에서 m에 해당한 것을 제거한 순수한 가속도에 대한 성분에 대한 요 효과가 3분의 2g거든요. 그럼 요 m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3분의 10mg였단 말이에요. 요게 3분의 10mg. 요 3분의 10mg 쓸까요? 요거 3분의 10mg에서 m이라는 걸 나눠준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빗면이기 때문에 3분의 2g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나눠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게 3분의 2g가 되기 위해서는 m이 라지 m이 그렇죠. 5m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g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 m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지 m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뭐 정보 다 구했고 이제 나로 옮겨가서 결과적으로 Q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5M이 되니까 여기가 5M이 되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당기는 중력 같은 경우는 이제 6MG가 되겠죠. 예, M하고 5M 합쳐서 그리고 Q 구할 건데 여기가 지금 4M이에요. 4M 근데 요 빗면 성분 그대로인데 3분의 2g죠. 거기다 4m 곱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빗면 성분으로 잡아 당겨주는 힘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얼마? 그렇죠. 8mg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끝났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해석해 보게 되면 이쪽 아래쪽으로는 6mg. 그 다음에 요 빗면 성분으로는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빼기 3분의 8mg.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질량을 움직이냐면 4m하고 m하고 5m이니까 토탈 10m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요거 638, 6분의 18이니까 6분, 그러니까 3분의 10에다가 10 나누니까 3분의 1g가 되네요. 3분의 1g로 어디로 움직이냐면 요쪽 방향으로 3분의 1g로 움직인다. 그럼 다 된 게 이제 요거 해석해 볼게요. 아랫방향으로는 3분의 8mg로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Q가 당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느끼는 거는 가속도에다 질량 곱해주는 3분의 4mg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Q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얘 3분의 8mg보다 3분의 4mg를 다 더해준 만큼이
Q가 당겨주기 때문에 고기에서 3분의 8mg를 다시 제거해주면 3분의 4mg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네들 합쳐주게 되면 3분의 12mg만큼 당겨준다. 즉 4mg만큼 당겨준 데서 3분의 8mg를 빼주면 실제 C가 느끼는 알짜임은 합력은 3분의 4mg다. 그 얘기니까 Q는 4mg가 됩니다. 4mg.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